뉴턴은 힘이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속력 변화를 얘기하려면 A순간의 속력과 B순간의 속력을 알아야 하잖아요. 그런데 순간의 속력이란 건 없어요. 속력은 물체가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해요. 그래서 속력을 말하기 위해선 항상 두 지점이 필요하죠. 순간은 시간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럼 속력을 말할 수 없죠.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잖아요. 이거 속력 얼마인가요?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A의 순간 속력이라고 정해도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. A의 순간 속력은 어쨌든 A를 포함하는 구간의 속력이겠죠? 그리고 A의 순간과 짧은 시간 간격일수록 더 정확한 순간 속력이죠.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과 위치의 변화를 이용해 삼각형을 그리면 빗변의 기울기가 속력입니다. A 순간과의 시간 간격을 짧게 줄이면 줄일수록 빗변이 접선과 같아지겠죠? 이것은 A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에서 똑같아요. 그래서 A 순간의 접선 기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속력과 가장 가까운 것이죠. 이것이 바로 뉴턴이 생각한 미분이에요.